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 책임보험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행 1년 만인데 왜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된 건지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개선 방안을 내놨다면 그동안 여러 문제들이 많았나 보군요. 네, 먼저 중고차 이 책임보험이란 정확히 얘기하면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전문가가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데 만약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 점검자가 가입하도록 지난해 6월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 점검 수수료가 3만 원 수준이지만 평균 책임 보험료가 3만 9천 원 수준이어서 결국 소비자가 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또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네, 문제가 된 고액 보험료는 일단 대폭 인하됩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 상태 점검자에게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토록 이 국토부와 관련 업계 간 협의가 이뤄졌고요. 또 내년 6월부터는 실적을 반영해서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는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 인하와 함께 소비자 권리 구제도 강화되는데요. 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 잦은 보증 항목의 보증 조건이 완화됩니다. 가령 점검자가 미세 누유가 없다고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나도 그동안은 보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미세 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나면 보상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또 허위로 성능 상태 점검을 실시한 것이 적발되면 점검자가 벌칙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조항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